아날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의 차이가 있는데요. 아날로그 머신은요, 소리가 위 이렇게 나고요. 디지털 머신은요, 위 이렇게 나요. 고객님이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요? 당연히 소리가 별로 안 나는 디지털 머신이겠죠? 네, 맞아요.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아날로그 머신은요, 바늘하고 캡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. 디지털 머신은요, 일체형이에요. 일체형이라 더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머신을 추천하고 싶어요. 그런데 저는 아날로그 기계를 쓰고 있는데 디지털을 사기 위해 기계를 버려야 되나요? 아, 그렇진 않아요. 속도와 깊이를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냥 아날로그 쓰셔도 됩니다. 오늘은 반영구 화장의 원리와 반영구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. 더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드시나요? 자, 다음 강의부터는요. 눈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.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있어요. 여러분, 이 기법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찾아보도록 해보아요. 꼭 해오셔야 돼요. 자, 여러분,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. 안녕!